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최대 명절 한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명절 모임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처음 맞는 명절이죠. 사뭇 달라진 추석날 성묘길 풍경, 오정현 기자가 담았습니다. 정용만 씨는 코로나19가 덮친 지난 몇 년간 홀로 나섰던 명절 성묘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죄를 짓는 심정이었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온 가족이 함께 성묘길을 찾으면서 설렘과 반가움은 배로 커졌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무거웠던 탓인지 이번 명절은 음식도 더 푸짐히 차렸습니다. 약주 좋아하시니까 한 잔씩 잡수고 하세요. 손주저 올해는 장가 좀 가게 해주시오. 할아버지를 따라 나선 5살배기 손주는 이번이 첫 성묘입니다. 좋아하는 과자를 직접 챙겨 올리며 할아버지에게 명절의 예를 배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가족끼리 추석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 그걸 알려준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올해 95살의 노모도 외로움에 서러웠던 지난 명절을 잊고 가족과 정을 나누며 그리운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아, 부모는 새끼들이 언제나 기름지 않아요. 싹 보고 싶은데 안 와버렸어. 내가 막 옥상 올라가서 막 엉엉 울었어. 보고 싶어서.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대유행에 명절 분위기까지 바꿔버렸던 지난 3년. 의례 당연하려니 여겼던 명절날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반갑기만 합니다. 반갑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